석태 역 맡은 김윤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해 역을 맡은 여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태 역할의 조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진성이 역할을 맡은 장현성입니다. 동범 역할의 김성균입니다. 예. 범수 역할의 박혜준입니다. 아빠, 물어볼 게 있어요. 너 이름이 뭐야? 화이. 화이야. 다녀왔습니다. 아빠한테 전화하지 그랬어. 왜 힘들게 걸어와. 에이. 아들. 오늘도 고생했네. 오는 길에 별일 없었지? 네, 아빠. 오늘 수고했다. 네, 아버지. 석태는 위선과 위악 두 가지로 봤어요, 세상을. 위선으로 가느니 위악으로 가겠다고 선택한 인물이고, 화이를 위선에서 끄집어내서 위악으로 만들고, 화이가 위악을 이겨서 괴물을 삼키고, 정말 처절할 정도로 잔인하게 화이를 단련시키고, 그 외에 어떤 것들도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선배님들이랑 연기할 때 정말 몰입도가 너무너무 좋으셔서, 네, 같이 연기를 하다 보면 저도 같이 몰입하게 되고, 그러면서 같이 에너지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저만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죽여. 그 사람 사람 눈이 아니야. 이렇게 계속 키울 순 없어. 아이는 우리하고 달라. 저 못할 것 같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넌 아빠들이랑 다르다고? 넌 깨끗하다고? 죽여. 쏴. 쏴! 감정선이 굉장히 복잡한 아이라서 그런 거를 좀 많은 분들한테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는, 좀 그런 것은 살짝 힘은 들었었던 게 사실이고요. 좀 많이 아빠들 중에서는 굉장히 웃음이 많고 시도 때도 없이 낄낄거리고 항상 웃고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예. 나는 밝고 명랑한 사람이다. 참 나는 천진난만하고 밝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서, 그래서 현장에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내가 영화를 망치는 건 아닌가. 대부분의 영화들이 객석에 앉아있는 관객 여러분들께 어떤 대답을 전해주기를 바라시죠, 요즘에.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이건 객석에 앉아있는 관객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그냥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 관객 여러분 이거 어떠세요? 이렇게 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을, 어떤 질문을 가지고 가세요라는 어떤 느낌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난 뭐가 될지 내가, 그러니까 아 전 잘 몰라가지고. 사실대로 말해줘요. 그 아이가 누군지. 아니 처음부터 그러려고 데려간 거지. 총만 내려놔. 말리지 않았어요. 나한테 왜 그랬냐고. 아빠들이 다 괴물들인데 너도 괴물이 돼야지. 아빠, 왜 절 키우신 거예요? 전 영화 보면서 몇 번 이렇게 막 되게 웃긴 장면들도 많이 있어서 빵 터졌는데, 여러분들도 그 빵 터지는 그런 장면들 있으셨죠? 예. 예. 너무 영화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봐도 굉장히 짠한 감동이 있는 영화니까. 저도 많이 기대했던 영화인 만큼 많이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지금 일단 너무너무 저도 보고 싶고요. 꼭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봐주세요. 여러 가지로 저한테는 너무 뜻깊은 자리인 것 같아요. 10년 만에 이제 여러분한테 장편 영화로 다시 인사드리게 됐고. 좋은 영화를 만들어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라고 하신 조진웅 씨의 말씀에 100배 공감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저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